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정 지점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정 지점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오늘 지켜볼 내용은 최근에 시장을 뜨겁게 좀 바꾸고 있는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나 감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감산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추가 감산이 업황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업황 개선에 대한 가속화, 두 번째로는 고객사들의 심리에 변곡점이 형성이 될 거다. 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업황 개선에 대한 가속화는 감산을 통한 공급 축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 수요에 대한 개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수를 본다라면 15년, 18년도 사이클에서 확인을 했듯이 추가 감산을 했을 경우에는 업황 개선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조금 밝은 하반기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고객사들의 심리가 가격 반등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은 수급에 따른 정량적 수치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수요처와 공급처 간의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격 수준이 추가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요 쪽에서는 매수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가격을 반등을 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같은 양상이 보인다면 재고가 정상화되면서 충분한 가격이 회복이 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개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 업종의 감산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관련해서는 최근에 유니스템이라는 개별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니스템 같은 경우에는 유해가스 정화용 스크러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동종업계로는 GST가 있는 상황이고요. 유니스템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중에 약 70%, 80%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향으로 매출이 고정적으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감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DRAM 가격의 가격이 반등하게 된다면 수요는 오히려 더욱더 살아나게 될 것이고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유해가스 정화용 스크러버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서 친환경 설비 투자 확대 차원에서도 구조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리 지금 계속해서 친환경 설비와 온실가스 절감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일 EU에서 추가적으로 재생에너지라든가 환경 절감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환경 관련해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가총액이 2,100억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빠르게 올라오면서 2,800억 원 정도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출액이 3,000억 중반 수준이기 때문에 마진율을 약 15% 정도 본다라면 여기서 시가총액 3,500억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남아있지 않나 보이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전망치가 지금 잡혀있진 않지만은 작년 매출 수준이었던 3,000억 이상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OPM 11% 했을 때 지금 충분히 업사이드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니스엠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